하다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죠. 바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적분. 정적분은요, 얘를 정적분이라고 그래요. 알겠어? 얘가 정적분이야. 이해하겠어요? 그리고 이 극한을 지금부터 뭐라고 쓰기로 약속하냐면, 정의하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얘를 정의합니다.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얘가 정적분인 거야. 왜 정적분이냐면 얘를 얘라고 약속하기로 했으니까. 알겠죠? 그래서 앞으로 정적분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, 구분구적법의 극한입니다라고 대답하면 정확한 겁니다. 알겠어요? 자,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벌써 세 대학에서 수리논술 문제로 냈어. 연세대학에서는 여러분들 뒤에 가면 선택미적분이 있습니다. 선택미적분에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게 있어.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데 연대에서 뭐라고 냈냐면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곡선의 길이가 이렇게 됨을 보이시오 그랬어. 알겠어? 그 말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정적분의 정의를 통해서 설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럼 정적분의 정의가 뭐냐? 이걸 모르면 이거는 뭐 뻔히 알고도 답을 쓸 수 없는 거 아니야. 정적분의 정의는 다른 거 아니야. 이걸 말하는 거야. 이해하겠어요, 이제? 그러니까 얘는 얘야. 왜 기호를 이렇게 썼을까 한번 생각해봐라. 직관적인 이야기야, 이거는. 여기가 A가 있는데 B가 있어. 내가 만약 임의점 X인점에서 요 길이를 안다면, 이 길이가 FX 아니니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FX 값을 모두 다 더해 계속 연속적으로 더하면 넓이가 된다라는 그냥 직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런 의미로서 이 FX 값을 A에서부터 B까지 썸을 한다는 뜻이야, 썸. 알겠어? 연속적으로 가면 썸을 한다, X축 방향으로.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는 바로 이거다.